할렐루야. 복된 주일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날에나 곤고한 날에나 반드시 기도해야 살수 있습니다. 특별히 곤고한 날, 즉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주로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울음은 보통 약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잘 우는 사람은 아무래도 강한 쪽보다는 약한 쪽이라는 말입니다. 어른보다는 어린아이가,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더잘 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갱년기가 지나가는 남편은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서도 훌쩍훌쩍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아무튼 마음이 약한 사람이 더잘 울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울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때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아도 될 만큼 강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고 자존심 세우며 스스로 강한 척할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공통적으로 약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울음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보인 적이 너무나 오래전의 상황은 아니었는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결국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생이 이 전능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솔하고 겸손한 심령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남유다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느냐? 이 10대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가 11년째까지 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대략 합산해 보면 40년 이상을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실제로 멸망을 목도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그긴 시간 속에 무너져 내리는 조국의 참담한 상황을 바라보며 주야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거리에서, 때로는 장터에서, 그다음에 성문 앞에서 목 놓아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였지만 그 눈물은 또한 남유다를 바라보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심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듣지 않는 남유다를 향해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고통과 절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하시는 하나님, 절규하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한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들 아니었습니까? 이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가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진정으로 고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잘 경험하고 알았던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료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돌이키라 이야기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방해하던 이 남유다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상처 입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줍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상처 입은 치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료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로 섰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가 바로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상처 입은 우리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진실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그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또한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나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요. 진정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동일한 맥락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그 입장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그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망하는 것을 내가 열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시대적인 어려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될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 마땅한 반응이 우리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동시에 기도의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리다.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다 보면 자주 이 슬픔으로부터 시작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슬픔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슬픔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슬픔을 억누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요, 주 여호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주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나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라고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리이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주권자 여호와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께서 무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해서 갖고 있는 주권 하에 섭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멸망 직전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멸망과 고통 가운데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어쩔 수 없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맥락이 이런 거죠. 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지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이후 예수님을 부활로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슬프고 애통하고 답답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지금껏 세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불가능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의 답답함과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순금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가치 없어 보이던 나를 장차 가치 있는 나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지금은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살아가는데 장차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 이 오스카 쿨만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행동한다.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촉구한다. 따라서 기도의 삶이 요구되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믿음이 필요하다. 이 한번 듣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좀 읽으면서 뭐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바른 행동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른 기도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열두 제자를 삼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삼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밤새 기도하셨다. 철야 기도하면서 열두 명을 뽑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기도가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감당했던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를 넘어 기도의 선지자로 살아갔던 예레미야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모습, 어떤 행동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무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이 32장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32장 1절에서 15절은 밭을 사라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고 오늘 읽었던 16절에서 25절은 기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장 1, 2절은 지금의 상황을 알려주는 배경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지금 몇 년째 통치한다? 10년째
10년째 통치한다. 그러니까 11년째 멸망하게 되니까 1년 지나면 남유다의 멸망에 가까운 시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개인 상황을 알 수 있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의 갇혔다. 남유다는 곧 멸망하고 본인은 어쨌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밭을 사라. 이 사촌의 밭을 사라. 이런 약간 생뚱맞은 명령, 희한한 명령,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려요. 그것도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땅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서는 안 되잖아요. 살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곧 멸망할 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텐데 그 이유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을 텐데 왜 땅을 사라고 했을까? 그런 어떤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예레미야서를 관통하는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12,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게 예레미야 말씀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앞뒤가 좀 맞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읽은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가 70년 동안 이어질 건데 물론 나중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가하는 문제를 없애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 70년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징계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치적 절망의 무대를 희망의 무대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남유다의 멸망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호전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라. 그 징계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며 심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다시 쉽게 이야기해본다면 이 백성들의 불순종을 뽑고 순종을 심으며 그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평균보다 나은 삶을 사랑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의 높은 벽 앞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해도 그 현실의 높은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의 높은 벽에서 느끼는 고통을 감수하라, 그것을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불순종이 변하여 순종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흐르는 그 눈물이 나의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동일하게 눈물을 흘려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높은 벽 가운데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고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재앙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평안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체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왕 지도자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매입할 필요도 없는 그 땅을 매입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 남은 자들이 자유인으로 다시 돌아와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거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이는 그 땅을 매입하는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지만 나만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도 눈물 흘리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장차 우리들의 삶을 미래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또 기도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높은 벽 앞에 신음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장차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현실의 녹록한 아버지 하나님 현실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현실의 고통을 통해 우리가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바뀌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헤아리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의 희망이요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현실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가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흘렸던 그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의 눈물이었음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현실과 고통 가운데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군다나 함께 옆에서 눈물을 흘려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보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어 결과적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운 현실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의 미래를 소망어린 미래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오롯이 순종의 발걸음 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